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은 5G 테마에 대해서 주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5G가 좀 강했죠. 특히 이제 많이 빠졌던 고점들이 많이 빠졌던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이 강세를 보였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부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또 서진 시스템의 역할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결국 이제 5G 테마를 내년을 향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RFHRC 기준으로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만약에 RFHRC 같은 경우가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또 우리가 저점 매수 기회를 잃기 마련이거든요. 기타 이제 그 서진 시스템 개인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코이버도 우리가 5G 테마인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얽혀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한번 뺐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울러서 이제 에펄텍 같은 경우도 이제 5G 테마 초기에 집어넣었다가 좀 세력주 차원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탈락을 시켰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충분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온것 같거든요. 에펄텍도 우리가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5G 강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일단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주가가 어떤 변곡점에서 강세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하락 과정에서 변곡점에 도달하면 강세로 전환돼야지 일반적인데, 다시 하락으로 접어든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데 5G 테마 지금 전반을 보면, 잠시 우리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제 그 KMW 대 서진 시스템이죠. KMW는 제가 이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서진 시스템은 새롭게 이제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이 새롭게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서진 시스템이 다시 재차 눌림목 이후에 상승 랠리로 전개가 된다면, 1차적으로 이제 RFHRC 혹은 이너 와이어리스 이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면서 다시 한번 어떤 그 5G 신화를 재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 수반 여부인데, KMW라든가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수반이 됐어요. 그런데 서진 시스템 그리고 RFHRC 같은 경우는 거래 수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신뢰도는 좀 떨어지죠. 물론 이제 RFHRC라든가 서진 시스템은 오늘 주가가 뭐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반면에 이제 KMW라든가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래가 수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다음 주 후반서부터 가능해 보이는데, 서진 시스템이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넉넉히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양봉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재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겠고, 아울러서 이제 그 RFHRC라든가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 등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서부터, 특히 다음 주 중반 이후서부터는 5G의 어떤 거래 수반 과정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IT와 상관관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상관관계, 우리가 지금 5G를 정리를 하면서 우선순위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5G 테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역상관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이 크게 오를 때는 뭐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올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크게 도약을 하다 보니까 5G의 어떤 조종이 빌미가 된 거죠. 그럼 실제로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개월째 빠진 거고요. KMW는 한달 빠졌지만 굉장히 낙폭이 깊었죠. 그런데 기존의 어떤 역상관계에서 차별화가 전개가 되면서 어떤 다음 주 이후서부터는 동반 상승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런 또 느낌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것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 분석을 보면, RFHRC 같은 경우는 매수 구간이고, 서진 시스템은 사실 그 1차 상승 이후에, 1차 상승 때 역사의 고점 돌파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조정 과정인데, 이게 철저하게 개인기를 통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서진 시스템은 사실 그 반도체 쪽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 개인기가 다양하죠. 그런 관점을 지켜봐야 되겠고, 기타 이제 코이버, 에펄텍 살펴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우리 썸네일에서 주도주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5G 주도주 내비게이션. 이 주도주 내비게이션 이런 게 이제 방향을 정해 주는 거죠. 주도주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주도주의 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크게 보면은 주도주의 어떤 우선순위와 주도주의 흐름, 그리고 주도주 변화 과정을 알려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어떤 그 투자 툴입니다.
특히 이제 초보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주도주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그 테마에 대해서, 각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이제 그 업데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하죠. 저희가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일요일 날 리베라 호텔에서 증권 강의를 개최합니다. 11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고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서 홍보한 게 지금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강의할 때가 3주 전에 역시 리베라 호텔에서 했었고, 지난주에 북도 호텔에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오셨고, 다른 강의는 여성분들이 좀 적거든요.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분위기가 역동적이었고요. 유튜브 방송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3시간 강의하다 보니까 깊이가 좀 있죠.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확장성도 뛰어납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테마만 주로 하는데, 뭐 대북 테마라든가 기타, 특히 저그 대형주 중에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실적도 앞으로 좋아지고 다양하게 강의를 전개할 것이고요.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초보라든가 초보 투자자라든가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좋은 환경이거든요. 주식을 잘 맞추는 거하고 잘 보는 거하고 수익률 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아무리 좋은 주식을 우리가 추천받고 발굴하면 뭡니까? 조금밖에 안 사고 사더라도 금방 팔고 이러면 의미가 없죠. 진짜 이게 내 종목이다 하면은 그런 확신이 있으면 온몸을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드리는 게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이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참가비가 2만 원이고,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은 접수하실 때그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하시면은 저희가 좀 소박하지만 이제 그 특별 교재를 또 별도로 드립니다. 내용은 이제 그 아래 글과 같이 하여튼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것보다 이제 좀 확장성 있고 깊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먼저 이제 우리가 주도주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5G 테마 주도주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5G의 그동안의 주도주 흐름이죠. 흐름과 변화 과정이죠. 전환점을 또 분석하는 것이고, 이걸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고요. 좀 전에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바이오 섹터가 사실 바이오 주도주 내비게이션이 잘 만들어졌어요. 바이오에 관심 있는 분들,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9월 초죠. 9월 초서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정적인 어떤 상승 논리를 갖고 있어요. 알테오젠, 한올파이어파마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그 주도주 흐름이 뭐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크게 올랐죠. 굉장히 크, 뭐말 그대로 뭐 역사적 랠리를 전개를 했었죠. 그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지금 KMW가 이 위치예요. 그래서 KMW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죠. 오늘도 좀 제법 올랐는데 반등이 한 단계 더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KMW는 위치가 그렇고, 그러니까 KMW는 만약에 고점에 물려 있는 분이라면 이번 반등 위에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신규로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파, B파, C파에서 가격 조정이 여기서 끝났는데, 가격 조정이 끝난 파동이 오이솔루션이라고 보는 거죠. 오이솔루션이라는 게 특히 5G 테마는 어제 방송도 여러분들, 특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제 방송을 꼭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5G 테마는 한계가 있어요. 장비주거든요. 장비주는 재료라든가 소재하고 틀리다고 그랬어요. 한 방에 어떤 그 뭡니까, 매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재판매가 어려워요. 소재라든가 재료는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꾸준히 판매하거든요. 근데 장비주는 한번 팔면은 감가상각이 보통 얼마가 되나요? 뭐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로 봐야 돼요. 10년 동안에 신규 매출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 이제 그 5G 테마 쪽은 해외향 수주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아요. 근데 이 KMW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의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다 선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KMW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시스는 먼저 바닥을 찍고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임박했어요. 그리고 RFHIC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신고가를 돌파할 만한 파동 직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언제 돌파할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주 중반 이후, 다음 주 후반 정도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서진 시스템은 지금 역사의 고점 돌파 이후에 첫 번째 눌림목 구간이에요. 근데 서진 시스템이 RFHIC라든가 이런 기타 5G 테마를 전체를 이끌어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진 시스템은
개인기를 갖기 때문에 개인기. 개인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하고 항상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다라고 했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자, 여러분들, 그, 제가 드디어 오늘, 유튜브 광고가 붙었더라고요. 아주 신기한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배전의 노력으로 좋은 컨텐츠를 넘어서 반드시 효과적인 아주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이끌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그 유튜브 방송 지금 딱 2개월에서 2개월하고 지금 이틀 지났는데 제가 자체가 실력이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 준비하면서 우리 주말 증권 강의라도 그렇고 이 유튜브를 매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종목도 발굴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자, KMW 보면은 워낙 많이 올랐죠. 예, 기본적으로 주식은 우리가 산이 높은 골이 깊다고 그러잖아요. 상승파동이라는 것은 조정파동의 에너지, 동력이요. 상승은 조정의 동력이고 또 하락파동은 상승파동의 또 에너지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8만원대, 어제 제가 굉장히 그 목요일 방송에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이 KMW의 8만원은 상당 부분의 미래가치마저도 선반영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장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KMW를 우리가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 6만 5천원 정도는 매물대도 많습니다. 여기 자, 좀 더 짧게 보도록 할까요? 매물대도 자, 여기죠. 여기 6만 5천원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만약에 5G 테마 내에서만 의사결정을 한다면 KMW를 65,000원 부근에서 팔고 한 63,000원 이상서부터 매도를 하고 RFHIC 쪽으로 저는 교체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RFHIC는 지금 투자 회수 구간이 내년도서부터요. 올해는 뭐 작년하고 올해는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내년부터 실적이 급증하는 거죠. 내년에 영업이익이 600억 뭐 700억 하는 700억 얘기도 나오죠. 매출이 예상 매출이면 2,600억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이솔루션 보죠. 자, 오이솔루션 아까 그 KMW는 월봉상 지금 첫 번째 조정이고 오이솔루션은 3개월째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거의 일단락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은 없어도 굉장히 지루한 기간 조정이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이솔루션도 이미 여기서 상당 부분 주가의 절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되돌림을 주기 위해서 상당 부분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봤던 우리가 5G 바이오 내비게이션에 의하면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라고 했죠. 이노 와이어리스는 이제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지만 월봉상 부분은 절정이 안 왔어요. 아직. 주식은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할 시점에서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이미 KMW가 오이솔루션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이노와이어리스가 올해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내년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아직까지 과열신호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좀 느려요. 이노와이어리스가. 자, 그 다음에 RFHIC 보도록 하죠. 자, RFHIC는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지금 월봉상은 역사에 좀 돌파했고요. 자, 특히 이제 오늘 유튜브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RFHIC의 주 고객은 5A예요. 5 매출이 약 6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5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가했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투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했던 거죠.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했고, 여기서 매도의 절정이 일어났어요. 매도의 절정. 우리가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하거든요. 마치 그 기존의 잠재 대기 매도 세력마저도 소멸이 되고 시체 말로 뭐 똥물까지 다 기어난 거죠. 그 힘으로 RFHIC는 이 고점이 48,000원인데 돌파를 하고 뭐 6만원, 8만원, 10만원 향해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상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RFHIC는 물론 이제 환경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4차 산업 혁명 속에서의 5G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4G 환경에서는 4차 산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 RFHIC가 핵심입니다. 특히, 기존의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에서 질화 갈륨 기반 트랜지스터로 바뀌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질화관련기반 트랜지스터의 어떤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는 거고, 글로벌 표준화라는 것은 결국 독과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적인 상승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 시스템. 자, 지금 이제 자 월봉 보시면은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 첫 번째 눌림목이에요. 첫 번째 눌림목 굉장히 좋은데, 이게 만약에 누차 제가 강조를 해드리지만 5G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다시 역사적 고점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서진 시스템 역할, 지금 5G를 우리가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서진 시스템이, 서진 시스템. 다른 건볼 필요 없어요. 뭐볼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서진 시스템이 키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얘가 새로운 샛별이거든요. 그 암울한 5G 조종 환경에도 불구하고 얘가 10월 달에 치고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서진 시스템은 과연 그럴 만한, 얘가 돌파할 만한 그런 개인기를 갖추고 있느냐, 이게 보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2018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3,200억에서 4,600억으로 급증하고, 영업이익도 369억에서 714억으로 거의 뭐, 한 80% 가까이, 70% 넘게 이게 급증을 했죠. 내년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서진 시스템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최근에 분석 자료입니다. 5G 국내외 투자 확대했다는 수혜고, 얘가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요. 폴더블 폰 관련 수혜도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도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관련 그런 모멘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의 핵심은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다른 그 5G를 이끌어주는 힘이 좀 떨어지더라도 서진 시스템은 추가적으로 이번에 단기,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서진 시스템은 다른 5G를 설사 끌어올 수 없더라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서진 시스템이 돌파를 한다면은 RFHIC라든가 이노와이어스 이런 것들도 같이 끌어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확률에 도전하는 거죠. 자, 좀 짧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 보면은 지금 이제 뭐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1파동 이후에 조정 2파, 여기를 출발점으로 놓고 본다면 1파동 이후에 조정 2파동 조정인데, 오늘은 거래가 조금 수반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 바닥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이 고점이죠. 이게 우리가 프레토 지지선이라고 그러죠.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세다는 것이고, 결국은 다시 32,800원이죠.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은 약간 별개로 지금 3만 원이 깨진다면 3만 원 미만에서는 우리가 사도 무리가 없다. 단 5G 전체를 위한다면 얘가 강하게 치고 나가면 순서대로 RFHIC,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OE솔루션, 마지막에 이제 KFW마저도 같이 견인해 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와서 자, 그다음에 이제 코이버하고 에팔텍 살짝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버. 코이버는 작년에 영업이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됩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은 이제 마이너스 한 8억 정도 적자였고, 2분기 실적이 플러스 26억이었거든요. 3분기, 4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좋죠. 그렇다면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면 굉장히 리스크는 있으나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 5G 테마이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 이미 양자 암호 기술을 개발을 완료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지금 만 500원이고, 마이너스 지금 250원인데, 월요일날 마이너스 정도면 얼마든지 사볼만도 할것 같아요. 오늘 장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월요일날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코이버하고 에스넷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별도로 해서 제가 그 양자 컴퓨터, 저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버는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에프알텍. 자, 에프알텍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났고, 이 기간 조정 말미가 이 과거에 이제 요 고점하고 일치하죠. 이것도 프레토 지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근데 이 RFAC, 에프알텍 같은 경우는 뭐랄까 조금 공격적이에요. 그거 감안하셔갖고, 뭐 RFHIC라든가 혹은 이제 서진 시스템이 무리가 없어요. 에팔텍 같은 거는 이게 사실 세력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에 참석 한번 반드시 와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